자,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오늘도 유니 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은 사실 시장이 앞으로는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 훨씬 더 큰 탄력을 보일 것이다 라는 개요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보실 건가요? 이제 하락을 할 때 네. 예, 시장에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거든요.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것은 밑에서 받치고자 하는 힘을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예전 같으면 이게 뭐 세력이 받치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을 받치는 힘이 개인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 통계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장이 확실히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지난 주에 나타났던 이제 급락장 이후 반등이 굉장히 빨랐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지난 주에 증시 하락 보면은 화요일쯤이었었나요? 예, 화요일하고 그리고 이틀 뒤인 목요일. 네네. 그러니까 바로 지난 주 그렇죠. 네. 하락폭을 보면은 이거 몇 주 더 가는 거 아닐까 막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예상외로 정말 빠르게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 지난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조정이 언제 있었는가 싶을 정도의 정말 그 빠른 반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저변을 쭉 보게 되면요. 시장이 하락하기만을 기다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제 지인분들이 이제 전화가 오고 막 그랬는데 네네.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시장 언제 조정을 받냐. 네. 들어가려고 마음의 준비는 다 끝났다. 네. 은행에도 예금 해지할 각오는 다 돼 있다. 그런데 네. 언제 조정이 오느냐 이런 시점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네. 자, 이러한 자금들이 지금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바로 치고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는 자금이 많다는 말은 조금만 하락해도 계속 매수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요. 네네. 고객 예탁금 수입니다. 자, 고객 예탁금이 전 매일 장 마감 이후에 네네.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가서 통계 페이지를 보거든요. 볼 때마다 오늘은 얼만큼 늘었을까? 예, 뭐 신기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거의 매일같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는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 27조 원에서 거의 더블 가까이 증가해서 올해 24조 원 지금 증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화면상의 막대 도표는 8월에 고객 예탁금 증가 추이입니다. 네. 8월에는 좀 독특한 특징이 또 나타났어요. 시장이 상승할 때도 고객 예탁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상의 왼편을 보시면 막대 도표가 제법 길게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증시 상승 구간에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8월 18일하고 8월 20일에 고객 예탁금이 각각 6,600억 원과 1조 원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이게 과거 설례에 이런 경우가 없어요. 결국 8월 달에만 고객 예탁금이 4조 원 증가를 했는데 이 수치가요. 뭐 이게 당연히 또 늘었겠지 하는 수준이 아니고 네. 우리 3월 코로나 쇼크 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네. 고객 예탁금 증가가 12조 원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거 이후로 가장 많이 증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고요. 특히 8월은 전반적으로 상승장 분위기에서 자금이 유입되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여차하면 들어올 만한 지금 자금 여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객 예탁금은 저희가 뭐 수차례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늘어났다고 해서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들어올 만한 돈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고객 예탁금 자체만 보면은 네. 뭐 이거 맨날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예,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관점을 좀 틀어서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고객 예탁금 증가 없이 매수세를 이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객 예탁금이요. 감소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들어오는 그렇죠? 돈은 없이 나가는 돈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고객 예탁금이 정체 상황에서 개인이 매수를 했다면 개인이 매수하는 것만큼 계속 유입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데도 고객 예탁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일단은 증권계좌에 넣어뒀는데 개인은 일단 계속 매수를 하고 일정 부분은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렇죠. 대목입니다. 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행복한 상상인데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 여름에 워터파크 신나게 놀러 갔지 않습니까? 네네. 가면은 사람이 인산이네요. 맞아요. 이게 이제 워터파크 같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식을 매수하신 분은 워터파크에 입장하신 분 네네.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입장을 해도 인원 제한 때문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 자금이 이제 고객 예탁금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조정만을 기다리는 네네. 입장객이 이제 나와주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금들이 이제 고객 예탁금 50조 원에 이른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이제 줄 서고 있는데 저쪽 뒤에 주차장을 봤더니 관광버스가 몇 대 계속 도착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고객 예탁금 말고도 네. 더 다른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광버스 궁금한 관광버스는 어떤 자금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증시에 유입될 걸 기다리는 자금으로 예. 고객 예탁금만 보는데 그 이면에 그 뒤에 관광버스가 예. 또 있다고 어떤 자금 같으세요? 이 관광버스 막강합니다. 이 네. 관광버스에서 승객들 내리면은 또 줄이 엄청나게 길어질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자, 이 자금은 CMA 자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CMA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맡겨두면은 이제 짧은 하루라도 이제 네. 이자를 쳐주잖아요. 그렇죠. 뭐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짧은 이자를 노리고 이제 증권사에 CMA 계좌에 돈을 맡기는 자금인데 이게 자금 성격이 은행의 MMF나 MMDA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자금 추이를 보게 되면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CMA 계좌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증권사들이 자금을 유치하면서 크게 자금이 증가했습니다. 한 2010년대 중반까지 자금이 쭉 늘어났죠. 네. 저 때는 이제 한참 마케팅을 열심히 하던 때여서 이제 자금이 늘어난 거고요. 자, 2016년, 17년, 18년 요 이후부터에서는 정체 구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면요. 거의 2000년대 중반의 증가 속도만큼, 기울기만큼 강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게 보이는데 이 CMA 개인 잔고입니다. 이 개인 잔고가 올해에만 7조 6천억 증가했습니다. 자, 올해 고객 예탁금이 24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CMA의 증가분도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8월의 증가분이 3조 7천억입니다. 네. 8월에 고객 예탁금이 4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은 CMA의 증가분도 이게 만만치 않다. 관광버스가 몇 대 도착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CMA는 약간 그 고객 예탁금하고 성격이 달라서 고객 예탁금에 내가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금이 맞는데 CMA는 사실 내가 뭐 다음 달에 돈 쓸 예정인데 그래도 한 달이라도 이자 받아보자 이런 다른 사용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은행의 MMF나 MMDA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CMA가 운영하는 거는 이제 비슷한 성격이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맹모삼천지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비유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자금의 소속이 틀립니다. 그렇죠. 예, 고객이 은행에 맡긴 거 그리고 CMA 맡긴 거는 이제 증권사에 맡긴 거예요. 네네. 맹자가 시장에 살았으면 이제 멋진 상인이 됐을 거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자금이 은행에 있을 때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네네. 은행에 예금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텐데 이게 지금 명찰을 다룬 게 증권사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뜨거워지게 되면요. 나는 단기적으로 증권사에 맡긴 거야. 보수적인 자금이야라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싹 바뀝니다. 네.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바로 CMA 자금이고요. 그리고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CMA 계좌에서 뭐 특별한 액션 없이 바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뭐 CMA 환매하고 주식 매수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그 계좌를 바꿔서 투자를 하는데 예 그런 식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바로 바로 예, 그럴 정도로 CMA가 이제 주식 투자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와. 이 자금이 주식 시장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관광버스 타고 들어온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자금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뭐 어떤 건 7조, 뭐 어떤 건 12조, 막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거 총 합치면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고객 예탁금이 올해만 24조 증가해서 네. 51조 가까이 되고요. 네. CMA 계좌 같은 경우에는 7조 6천억 증가해서 52조 7천억에 이릅니다. 이게 합치면은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1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언제든지 증시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기 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합산이 1900조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규모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자금입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옳다쿠나 하면서 지금 자금 집행이 발생하고 있는 게 이렇게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이 자금이라는 것을 저희가 규모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는지 분석을 해봤다면 시장 참가자들이 그 이거는 정말 난 대기 자금이다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있었던 8월의 조정이 증거를 볼 수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6월 달에 잠깐 조정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우리가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예전 같았다면요. 증시 조정폭이 두 자릿수 하락이 나왔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자, 6월 달과 8월 달의 조정폭을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7%, 8월 달에 -8% 정도의 한 자릿수 매우 양호한 조정이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6월 달과 8월 달 -8.5% 정도의 네. 정말 그 시장 성격치고는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조정폭이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시장이 조정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언제든지 자금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낙폭이 한 자릿수예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향후에도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자릿수, 네네. 두 자릿수처럼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고 한 자릿수의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상황상은 설명이 다 되는데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더 결정적인 증거. 이게 시장의 이제 한 자릿수 조정이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고 네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는 단적으로 이번 지난주 목요일 8월 20일 조정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3.6% 하락할 때요. 코스피 코스닥에서 1조 4천억 원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최근에 3개월 동안에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에서 1조 원대 매수한 시기를 보게 되면요. 시장이 그날 정말 많이 빠진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장중에 제가 12시 30분에 체크했을 때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이 6천억을 샀거든요. 네네. 그 이후로 시장이 탁 치고 올라간 거. 이거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개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잘 받쳐주고 끌어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며 100조 원이 지금 쌓여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 2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통해서도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